오늘 1라운드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죠. 먼저 저스틴 토마스 세 번째 샷으로 핀 주변으로 공을 옮겨놨었던 저스틴 토마스였고, 버디로 마무리를 지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좀 아쉬웠었던 저스틴 토마스였고요. 7번 홀 버디기 위해 콜린 모리카와 쉬운 부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잘 읽고 거기에 맞는 스피드도 붙였습니다. 예. 전반 홀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콜린 모리카와였습니다. 자, 이어서 US 오픈 우승자였던 피츠패트릭. 먼 거리의 버디 퍼트를 장식하는 모습이었고요. 처음에 벙커샷이 될 뻔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12번 홀은 인상 깊었습니다. 티샷이 옆홀 그린 쪽에 떨어졌는데, 아, 세컨샷을 핀 주변으로 잘 붙여놨습니다. 네, 강하게 뭐 컨트롤이 안 돼서 14번 홀 그린까지 갔었던 배트리인데, 자, 거기서 쳐서 올려놓고 원퍼스로 파 마감합니다. 김비호 선수 오늘 잘하고 있어요. 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15번 홀의 버디 퍼트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던 김비호, 2언더파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반 홀에는 김비호 선수가 보기 프리 라운드를 보냈던 모습이었고요. 17번 홀의 버디 시도 김비호,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좋은 거리감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8번 홀에서는 쉽지 않은 버디 퍼트를 마무리 짓는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존남도 언더파 스코어로 1라운드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조던 스피스가 오늘 중장거리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PGA 예. 투어가 선정한 그 우승 후, 자, 오늘 1라운드는 이 선수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뭐 어디가 나온 그런 기용을 통한 트링게일 선수죠. 예, 무려 6홀 연속 버디를 만들었었던 캐머런 트링게일. 더 르네상스 클럽의 오늘 이 선수들의 성적으로 좀 밀어봤을 때 6홀 연속 버디라는 점 정말 경이롭습니다. 작년에 이민우 선수가 최종일 때 6개 홀 연속해서 버디 기록하면서 결국은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해냈었거든요. 자, 대단하군요. 예. 네. 마지막 18번 홀 세 번째 샷 트윈게일. PGA 투어에서는 아직 우승이 없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PGA 투어하고 DP 월드 투어가 같이 공동 주관하는 대회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 자, 아직까지 뭐 공식전에서의 우승은 없는 캐머런 트윈게일 선수입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1라운드의 주인공이 됐고요. 오늘 버디 없이, 아,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기록하면서 9언더파 단독 선두에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모든 게 잘 풀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트윈게일 선수가 가장 좋았었던 성적은 62타인데 오늘 거기에 버금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남도 오늘 버디의 개수는 많았습니다. 6개의 버디를 만들어냈지만 2개의 보기와 1개의 더블 보기가 나오면서 2언더파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김주영 선수는 오늘 버디 두 개를 기록한 이후에 보기 없는 라운드를 보여주면서 2언더파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한국에 오지도 않고 미국에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이쪽에 건너오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김주영 선수인데 경기 아주 잘 풀어갔었던 1라운드로 보입니다.